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가을이면 차치곤란인 것 가운데 하나가 낙엽인데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내 한 지자체가 낙엽을 퇴비로 쓰겠다며 낙엽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 밑으로 낙엽이 수북합니다. 낙엽을 한 대 모으니 금세 자루 한가득. 쓰레기 수거 차량을 꽉 메웁니다. 치우고 돌아서면 어느새 쌓여 처치곤란인 낙엽을 충북 제천시가 아예 사 모으기로 했습니다. 낙엽은 5kg당 1,500원으로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낙엽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낙엽에 유용 미생물을 섞어 발효시킨 친환경 퇴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해 평균 250여 톤에 달하는 가로수 낙엽 수거에 골머리를 앓던 제천시는 낙엽 처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효과도 겸할 겸, 그다음 또 낙엽을 수거하면은 농촌에 이제 농한기에 일자리도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처음 생산한 낙엽 퇴비를 직영 꽃묘장에 활용해 사업성을 검증한 뒤 점차 생산량을 늘려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